소리가 아니야. 어떻게 돼? 요소 요소에 그러니까 소리를 조목조목 구비구비 다 만들어야지. 그래야 이쁘지. 그러니까 말도 잘하는 건 막 목소리만 떠벌떠벌한다고 누가 말 잘한다고 그래 아니지. 조목조목 상세하게 섬세하게 쓸말만 꼬박꼬박 조목조목 꼭꼭 집어서 하면 어떻게 말 잘한다고 그러잖아. 그런 사람 보고 말 잘한다고 해. 조리 있고 말 참 잘하네 그러지. 목소리만 떠벌떠벌 갖고 웅장하니 웅변하면 잘한다고 나 누가 말을.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 오셨지요. 이번 잘한다고 하나? 벌써. 에이, 이것은 이렇고, B, 이것은 이렇고, C, 이것은 이렇고, 그러보니 결과적으로 리얼 이렇더라. 이렇게 말하면, 아따, 조리 있고 잘하네. 참말로, 조목조목, 참, 시원한데 잘 긁어준다. 이러지. 어? 목소리만 떠벌떠벌하니, 거 갖고, 여러분은 아니 그렇습니까? 하면 그게 말 잘하는 거 아니잖아. 똑같아. 똑같아. 뭔 말인지 알지? 요렇게 요소 요소에 이쁘게, 똥글똥글똥글 그러니 다 만들어줘야 돼.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낮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약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진짜 음악을 아는 사람이야. 높은 음에만 우리가 뭐야? 높은 음에만 우리가 경도되어 있어. 높은 음에. 너무나 우리 한국 사람들 높은 음에 홀릭되어 있다고. 중독, 높은 음 중독자야 우리나라 사람들 죄다. 그래갖고 메조고 엘토고 다 죽어. 테너하고 뭔만 살아? 소프라노만 살아 우리나라는. 전부 나오면 관만 질러. 전부 관만 질러고 댕겨. 그 귀가 있어서 저러는 거예요. 귀가 있어서. 선생님이랑 내가 통하는 거. 저 지금 좀 맞아라.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심야 삼경 시작. 심야 하여튼 이번 대회 준비하고 어쩌고 하면서 하여튼 그 많이 늘었어. 심야 윤장보살 재장보살 양장보살 윤장보살 백보살 다 늘었어. 심야 삼경 시작. 심야 경 바로 올려. 심야 삼경 시작. 심야 슬피할 때 슬피 우는 계시다. 슬피 우는 슬피 우는 피 우는 그 하나를 더 해주란 얘기지. 나는 슬피 우는 저두 겨 아아아아아아 슬피 시작. 슬피 우는 다시 그음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야. 피 하여튼 그 첫 음으로 똑같이 거기로 올려주는 거야. 피 시작. 피 그렇지. 피 우는 그거야. 그런 식이 어느 선생님도 안 가르쳐. 왜냐?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알아서 배우라고 스스로 깨칠 때까지 절대 안 가르쳐줘. 어떤 선생님도. 뭔 말인지 알아? 그 소리를 들으면 빨리 들은 사람은 빨리 따라설 것이고 20년 후에 듣는 사람도 있어. 그 소리를. 그래갖고 이것밖에 못해. 슬피 우는 뺏기 못하는 거야. 슬피 그놈은 어떻게? 들은 사람만 들어. 그래서 그거를
갭이 어떻게 생긴 줄 알아? 20년을 나하고 누구 같이 공부했어? 20년 후에 듣는 사람이 있어. 그걸 그때서. 뭐 어떻게? 지 귀에서 들리는 만큼밖에 못 들어. 모르는 아는 만큼밖에 못 들어. 뭔 말인지 알지? 그게? 슬피운어건 저도 경험하시다. 슬피운어건 저도 경험하시다. 기다리고 임그리워 병이 들어. 임그리워 병이 들어. 그치. 임그리워 병이 들어. 임그리워 병이 들어. 진보란 속업. 진보란 속업. 잠 못 자니. 거기도 잠 못 자니 그렇게 해야 돼. 잠 못 자니 시작. 잠 못 자니 너 마저 근데 그걸 뭐해? 두 박자 사이 해야 돼. 너마저 이렇게 아니야. 세 박자가 아니야. 두 박자 사이 너마저 시작. 너마저 내 앞에 와서. 내 앞에 와서. 구구옥간장. 구구옥간장. 애를 태운지. 애를 태운지.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 오열을 해야 돼. 오열. 투견아. 왜 오열을 해? 이 음이 밑에 음 떠는 음을 위로 올린 그 효과로 거기서 오는 거야. 우리가 밑에 음에 미라 하고 하잖아. 미 떠는 음. 이게 위에 미야. 미 이렇게 오. 그러니까 투견아 울어라 이렇게 해야 돼. 시작. 두 박자. 두견아 울어라 시작. 두견아 울어라. 너도 울고. 일곱 번째 박에서 너도 울고 나도 울어. 다섯 여섯 방에 올라가. 아 이렇게. 긴긴 밤하늘. 긴긴 밤하늘. 긴긴 밤하늘. 긴긴 밤하늘. 같이 울어. 넣어주는 것은 다음 주에 넣어주는 거야. 왜냐면 세부사항을 다 완벽하게 해서 할 거야. 뭔 말인지 알지맨? 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듣고서 설렁거리게 돼. 술로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전체 그 곡 방만 하고 살이 안 쪄.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야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 신상병이 진짜 구급 환자 예태는 겁니다. 네. 디테일을 잘해야 돼. 디테일 잘해야 봅시다.